여러분 안녕하세요. 단코홀릭 채널 지기 폴드랑입니다. 오늘 준비한 배치도는 이 녀석입니다. 실전에서 가끔 만나게 되는 배치죠. 네, 이런 배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방법은 아마도 리버스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막상 공략해보면 의외로 리버스 라인 만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투쿠션 반사각 라인의 힘 현상이 강하게 걸리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되면 리버스 라인 잡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 배치에서 A와 B 중 어떤 당점으로 공략하시겠습니까? 혹은 어떤 당점으로 공략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비당점인 2시 3팁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리버스 구질 특성상 왠지 역회전 양을 많이 사용해야 유리할 것 같기 때문이죠.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전 양을 많이 사용할수록 바닥면과의 마찰력 또한 강하게 증가된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쿠션 라인에 강한 휨 현상에 걸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역회전 양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2시 3팁으로도 공략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스트로크 속도를 빠르게 올려 1쿠션에서 튕겨지는 거리를 좀 더 길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즉 가지점쯤에서 휨 현상이 발생되게 스트로크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역회전 양을 많이 주고도 얼마든지 리버스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역회전 양을 많이 사용할수록 스트로크 컨트롤도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네, 폴드랑 공략법입니다. 잠시 살펴주시죠. 폴드란 경우엔 역회전 양을 아주 조금만 사용하는데요. 1시에서 1시 30분 2팁 정도고요. 두께는 약 4분의 1입니다. 스트로크 난이도 1도 없습니다. 완전 평범하게 구사해주는 것이죠. 그냥 옆돌리기를 구사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툭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조건으로 구사하게 되면 휨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완전 스트레이트 라인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더블 쿠션을 구사할 때와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초심자분들께서 리버스 라인을 읽어내기는 절대 쉽지 않죠. 이 리버스 라인을 좀 더 쉽게 읽는 방법을 한 가지 살펴드리겠습니다. 현 배치에서 1표 적구는 30포인트에 위치하고요. 높이는 약 5포인트, 큐볼은 일직선상입니다. 두께 4분의 1, 당점 1시 2팁, 이 조건에서 2쿠션 지점까지 약 2칸 정도 내려서게 되는데요. 이를 리버스 기준값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어떤 배치든 내려서는 칸수를 우선 파악한다면 두께를 잡기가 훨씬 편해지겠죠. 네, 1표 적구를 35포인트로 올려보겠습니다. 당점은 바꾸지 않았고요. 그대로 1시 2팁,
두께만 3분의 1로 올려졌습니다. 두께 3분의 1에서는 약 두 칸 반 내려서게 됩니다. 스트로크는 가볍게 부드럽게입니다. 빠르게 구사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번엔 25포인트 자리입니다. 역시나 당점은 그대로 한시 투팁이고요. 두께만 6분의 1로 내려줬습니다. 약 1cm 정도죠. 6분의 1 두께에서는 두 칸이 살짝 모자란 반사각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번엔 20포인트 자리고요. 한시 당점으로 공략할 수 있는 한계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께 8분의 1, 당점 똑같고요. 스트로크는 더욱 부드럽게입니다. 두께가 얇아지면 쿠션에 빠르게 입사되므로 튕겨나오는 속도도 빨라지게 되죠. 약간의 역회전 양으로도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공략해 주셔야 합니다. 네, 20포인트 자리부터 35포인트까지 당점은 한시 투팁으로 고정해 두시고 두께만 변화시켜가며 연습해 보신다면 리버스 라인에 조금은 익숙해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당구 되시고요.